그런데 여기 또 있습니다. 아들 문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대학생 아들의 인턴 채용이 잇따른 인턴 채용에서 뭔가 김상조 후보자와 강연의 인연이 있던 금융사에 특혜를 받은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김 변호사님께서 일단은 의혹 좀 소개해 주시죠. 하나금융투자 인턴십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입니다. 모두 1,083명 응모했고요. 2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서 그 최후의 그 40인 내 들었습니다. 금융사 인턴은 진짜 힘들거든요, 요즘에. 그렇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김 후보자의 아들이 학점 4.3 만점에 3.1 정도의 학점이었다고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BNP 파리바 은행은요. 인터넷 등을 통한 공모 절차 없이 일단 28명의 후보자 내부 추천 받아서 이 중에 11명 면접자 추려내고 또 거기서 홀로 붙었는데요. 홀로 붙었어요. 예, 이때 당시의 경쟁률은 한 40대 1 정도였다고 하고요. 예. 이때 이제 그 아들의 4학년 1학기를 마친 학점은 2.81로 6개월 전보다 더 떨어진 상태여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81이면은 사실은 학점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의혹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하나금융투자 인턴십 근무 관련 의혹인데 3학년이었던 A씨 학점이 4.30 만점에 2.95였으나 1학기 성적만 반영해서 3.1 응모해서 됐다. 일단 금융관계자 얘기부터 한번 보고 다시 파리바 은행으로 돌아올게요. 이 학점으로 상식적으로 합격이 불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융업계 인턴은 사실 학점을 좀 많이 보는데. 그리고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 고위직의 자제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유수의 금융사의 단기 인턴으로 경력을 쌓은 것은 금융업계에 공공한 비밀이다. 다시 파리바 은행 인턴 의혹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3.1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파리바 은행 인턴 근무 관련 뭐 두 회사 모두 김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금융사인데 공모 절차 없이 후보자 28명의 내부 추천 중에 11명과 면접을 거쳐서 홀로 인턴십을 합격했는데 학점이 2.81. 김병민 의원님, 지금 경희대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이신데 2.81 학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학점 되게 좋아요. 저희 때는 2.81 정도 되면은 뭐 다들 공부를 좀 안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냥 평균 정도 수준인데 아, 요즘 공부 정말 열심히 하기 때문에 2.81이면 학점이 꽤 낮다고 보여지고요. 학점 문제 떠나갖고 저는 BNP 파리바 은행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예. 뭐냐면 하나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해갖고 나름대로 거기에 들어간 거니까 과정상에 뭐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본인이 나름대로 능력으로 갔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파리바 은행 같은 경우는 공모 절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28명의 후보자를 내부에 추천을 받고 예. 그중에 11명을 추려갖고서는 면접을 봤는데 거기에 단독으로 이제 합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가 2013년에 이 은행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좀 인연을 쌓은 적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개인의 경쟁력으로 들어가게 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특히나 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광고 멘트인데 그 당시 선거 캠페인의 멘트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멘트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던 적이 있는데 이 과정을 공정하게 만드는 게 공정거래위원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때 만약에 이게 의혹이 있어갖고 한 명이 단독으로 추천되는 거였고 여기 28명 나머지 27명이 속된 말로 들러리를 서는 과정이었다면 아 저도 들러리 서본 적이 많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아니, 요즘 취업도 안 되고 있어서 열받아요. 내정자였다는 거. 써내라는 것도 되게 많아요. 예. 다 써보고 냈는데 써낸 거 돌려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뭔가 들러리 섰다라는 느낌을 딱 지울 수 없는 순간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대한민국의 공정거래를 책임지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만약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좀 명쾌하게 해명을 했으면 좋겠고 BNP 파리바 은행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 나머지 그 당시 27명의 나머지 경쟁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 방송 보면서 면밀하게 좀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박성규 전 대변인 그럼 청와대에서 애초에 네.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대통령이 지목을 할 당시에 오늘 제기된 이 세 가지 의혹 플러스 어제 네. 저희가 제기한 네 가지 의혹 합해서 지금 7개의 의혹입니다. 네. 지금 잔 의혹들은 저희가 뺐어요. 합치면 10개의 의혹을 청와대에서는 몰랐다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지목을 했다는 겁니까? 알고도 이 정도 괜찮지 한 부분이 있고 모르고 그냥 넘어온 부분이 있고 두 가지가 좀 섞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알고도 그냥 지나온 부분은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위장전의 문제든지 뭐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좀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이런 문제들은
정말 신상이 탈탈탈탈 털리는 문제인데 여긴 뭐 청와대 시스템의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전임 정부에서 넘겨받은 자료가 없었다고 또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어느 정부나 다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신경을 썼어야죠.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를 제 스스로 좀 판단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지금까지 발표된 인선과 관련해서는 상징성을 지나치게 강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인 생활의 실체나 실제로 생활 속에서 보여진 모습에 대한 고민 없이 상징성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징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검증에 제대로 엄격하게 들어가지 못한 자의적인 기준이 좀 작용이 된 거죠. 사실은 이뿐이 아니거든요. 어저께 4명의 그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그 예. 내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분도 감안해 보면 정말로 상징성이 강해요. 보실까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뭐죠? 세월호 문제, 이거 끝까지 좀 파헤쳐 보겠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죠. 그러다 도종환 문화부 장관 후보자, 뭐죠? 블랙리스트 문제 예. 포함해서 문화부 문제, 이거 내부의 문제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뭘까요? 4대강 사업 다 파헤쳐 보겠다는 겁니다. 예. 이거 가지고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나마 좀 저 그런 문제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김부겸 또 행정자치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지방균형발전의 문제를 지나치게 상징성을 가지고 목적의식이 너무나도 뚜렷하다 보니까 사람이 목적의식이 강해지면 주변 건 잘 안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인기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상징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이 인사를 한번 좀 서서 좀 둘러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대통령이 두루뭉실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 저 김근식 의원 얘기하셨지만 안보 문제, 정치 문제로 이거 돌려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고 인사 문제 가지고 예. 정치적 목적 너무 강조하면 사고가 분명하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김 변호사님. 지금 야당에서는 강경화, 김상규 두 사람은 안 된다. 파상 공세를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선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청와대에서 위장전입과 관련해가지고 하도 논란이 일어나니까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그럼 그 이전에 있는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면 용서해주고 그 이후에 이제 위장전입은 그냥 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로, 안 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했는데요.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좀 궁색한 편입니다. 아, 궁색하다? 네, 그렇죠. 이게 이 기준이 뭐 본인들 말로는 이때 뭐 총리,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그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진 그때를 시점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정확히 구분해서 뭐 이쪽은 도덕성을 탓할 수 없고 이쪽은 도덕성을 탓해도 되고 이런 것은 약간 좀 자의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그런 기준이라고 네. 생각하고 저는 그것보다 이 5대 원칙이라는 것은 어차피 공약이지 않습니까? 공약은 목표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달성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해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예. 하지만 달성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이 5대 원칙을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야당으로부터도 인재 추천을 받아서 인재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식의 미래지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네. 어떻게 하면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또 좀 논의가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동아일보 사설을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정승희 위원님, 이 정 위원께서 사설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서 김상조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적합치 않다라고 결론 내렸군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려는 자리가 경제검찰 자리이기 때문에 불공정 시장경제를 개혁할 어떤 책임이 있는데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내역, 그다음에 삶의 궤적 여기를 볼 때 사실 공정거래나 경제검찰을 하는 적임자로서는 부적격하지 않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사실 그렇다고 스스로 검증해서 뭐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정확하게 내거나 사퇴하라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청문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다른 능력과 함께 비교 교량해가지고 판단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루 자고 나면 하나씩 터져나와서는 그것도 사실 담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